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먼저 채우면요. Senpai, after the music class. Thank you, Jin. You helped me big time. 넌 내게 큰 도움이 됐어. No problem. 그럼 뭐라고 생각하지? No problem. 아니야. 아니야. 뭘. 뭘 고맙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말이고, would you too like to come to my house 방금 후에, 너희도 오늘 방금 후에, After school? after school, 한글. 한글은 오케이 우리 집에 올래? Would you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너희들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집에서 생파이프 함께 연습 받아야 돼. So let's practice a penpipe together in my house. Yes. Penpipe together in my house. 물론 이제 왜 안 되겠어? 형한테로 한글 못 쓸까? 현재로 교실에서 걸어 나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le, Jean, and Mario walk out of the classroom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세 명인데? Two. 어? Each other Z라고? 아닌데 뭐 있었는데? Each other 하면 되겠죠. 어? Each other. 근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했는지. 이거 Each other 맞아요? 확실해? Are you sure about that? Yes, because I'm genius. What? 네 개 걸자. 아니, 나도 이치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 혹시나 해서 확인하는데 이치어드 맞네요. 재미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씬5는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보입니까? 일단 한 번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가 보이죠? 음악 수업이 끝난 후에 등장인물 몇 명이 필요하다? 세 명이 필요하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 여기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는 중요한 때 날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날 도와줬어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마워하는 말에 대해서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뭐, 이 표현, 고마워, 진. 네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어, 이 표현은.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뭐뭐 해서 고맙다. 이렇게 또 문장을 조금 바꿔 생각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가 제안하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둘이 오늘 방과후 왜 우리 집에 올래? 라고 제안하기가 나오죠. 제안하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에 건 요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건 상대방에게 하는 요청이네요, 요청하기. 너희들, 우리, 원래는 요청하는 건 우리 집에서 펜파이프 함께 연습하자, 이거는 제안이고. 그래서 요청과 제안의 표현. 그러니까 뭐 너희들 해를 할래? 이런 표현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자, 이런 표현. 다른 표현 방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왜 안 되겠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답변이고. 제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 어깨동무 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로 서로 여기 서로란 말을 넣어도 되겠죠. 데일, 주인, 그리고 마리오는 서로 어깨 동무를,
뭐뭐 한 채로라는 표현, 뭐뭐 한 팔짱을 낀 채로 뭐 이거 있죠? 그렇죠? 뭐 눈을 감은 채로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한다 이거.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고 중요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At the music class. At the music class. 그래서 마리오가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은 마리오가 Thank you, Jim. You help me big time. You help me big time. 그렇죠. Big time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왜 Thank you라고 얘기하는지 서술에 얘기해 주고요. 뭐가? 왜 Thank you라고 하는지. 왜 고마운가? 오케이, 이것도 지니 no problem 되실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제안합니다. 뭐라 그래요? Would you like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그렇죠. Would you to come? Would you to like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을 찾고 있고요. 뭐 would like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하자는 표현 보이네요. 뭐래요? Let's practice the panpipe together at my house. 그렇죠. 여기에다가 play를 집어넣으면 상관없죠. 근데 play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panpipe 연습하자 이래 되고 panpipe 연주하는 걸 연습하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주하자를 놓고 싶으면 연주하는 것의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할 때 진짜 못 쓴다. At my house. At my house. 우리 집으로 할 때는 뭐, to my house겠지만, at my house. 웨어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sure. 진짜 뭐, 함께 하자는 이 표현, 다양한 다른 표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하겠죠. sure or not.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누가 뭐 한다? Dale, Jean, and Mario가 뭐 한다? walk 한다. 어디로? 그렇죠. Out of the classroom. Out of의 반대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Dale, Jean, and Mario. 한번 길어봤자 Day고요. They walk out of the classroom. 그 다음에 서로서로 팔짱을 낀 채로라는 표현 어떻게 써요? Arms around each other.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서로 팔짱을 낀 채로가 뭐라고?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뭐 한 채로라는 표현 이거 말고 뭐 눈을 감은 채로 누가 팔짱을 낀 채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래서 일단 왜 땡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왜 땡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뭐 마음대로 진이 팬파이브 연주할 수 있다고 말했어. 누구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that I can play the panpipe. I can. 그렇죠.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that I can play the panpipe. 이 말이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panpipe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해서 고마워.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that I can play the panpipe. 뭐라고요? Thank you for tell the teacher that I can play the panpipe. 오케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내죠.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내가 팬파이프 연주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Telling him. 아, 뭐 맞게 하세요. 야, 뭘 하든지 간에. 한 번 더. 그래서 뭐?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아니, 눈치 보고 tell 할지 telling 할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tell이면 telling 이유가 있고 telling이면 telling 이유가 있잖아. 어? 둘 중 어느 건데? 텔링. 왜? For you. 응?
Thank you for it이잖아. 그것 때문에 고맙다잖아. 그럼 결국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말하다 때문에 고마운 거야. 말해준 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어? 근데 뭐 tell 해요, telling 해요. 그거 도대체 질문의 뜻이 뭔데 도대체? 내 기분에 따라서 tell 하는 거고 내 기분에 따라서 telling 하는 거야? 어? 내가 thank you for 뒤에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뭐 이유를 안 가르쳤어요? Thank you for tell이 어딨어? Thank you for come이야? 어? tell 해요가 뭐야 도대체 tell 해요? telling 해요가 뭐야? 너한테 물어봐 너 스스로한테 tell 해야 될지 telling 해야 될지는 응? 눈치 보고 텔하고 눈치 보고 텔링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Thank you for telling the teacher that I can play the pinball. 오케이. 뒤에 사용된 구조는 tell A, B죠. A에게 B를 말한다. 사용지. 오케이. 그 다음에 you have me big time. big time의 뜻이 뭐예요? 많이. 많이 엄청이란 뜻입니까? You have me big time. 뭐 그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시기에 뜻이기도 하죠. 중요한 많이 엄청 같은데. Well, you have me big time. 중요한 때 날 도와줬어. 여기 중요한... 큰 동영상에 있는데요. 오케이. 쌤이 단어 설명할 때도 많이 엄청 오케이. big time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어차피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많이 엄청으로 써줘요. His new album sucks 엄청. You owe me big time for this. 너는 나한테 엄청 빚졌어. 엄청 크게 써줬죠. They eat me up. 그들이 나를 먹어치운다. 엄청. 엄청으로 쓰였죠? When you design hit the big time. 엄청. Mike Edwards has tasted success big time. 엄청 큰 성공의 맛을 봤다. Everyone I meet is a big time loser. 엄청 루저다. Contrary to expectations, 기대와는 반대로 the film made the big time. Listen, buddy, 들어봐 친구들아, this is gonna cost you big time. 엄청 손해가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란 뜻에서 엄청이란 뜻이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여기 보면 cost A, B 하면 A에게 B를 내놔 라고 하는데 너에게 중요한 때를 내놔 너의 시간을 내놔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손해가 된다는 거죠. 뭐 알아서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때 도와줬으니까 엄청 도와준 거라고 볼 수 우리말에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도와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빅타임의 뜻이 큰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때라는 뜻에서 중요한 때 날 도와줬으니까 크게 도와줬다. 난 너한테 크게 빚졌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고 You에 대한 얘기 Me에 대한 얘기 Mario Okay, no problem.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No problem 쓸 수 있죠. 그럼 또 이외에도 You are welcome.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That's nothing.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는 무슨 뜻이다? 제안의 뜻. 왜 그럼 또 제안하는 방법? Would you like May May I come to your house after school?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지? 뭐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코드 라이크인데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뭔데? 모르겠어, 코드 라이크인데?
would like 근데 어? 한 12번째 얘기하겠다 would like 어? 처음 봐요 이거? 도 유 투 want to come to my house at the school?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원하는 거 묻는 거죠. 어떤가? 원래는 원하는 걸 묻는 건데 여기서는 제안하는 걸 뜻으로 쓰였죠. 결국 제안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 올래라고 바꿔서 되는 거죠. 단어적으로는 would you like가 do you want하고 왔으니까 이 표현은 Do you two want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되지만 내용상 제안이니까 또 어떻게 제안할 수 있어? Do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제안이 아니고 요청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요청할 수도 있어 또 단어적으로는 would like or want니까 Do you two want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되지만 해줄래? 이거잖아 해줄래? 올 거니? 이 뜻이잖아 또 어떻게 해도 될까요? Can you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또 Will you come to my house? 뭐, 해봐 네가 다 yeah. 확인해야 되겠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너무 Will 모르고 있어 Will you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Can you so? 마음대로 하세요 Can you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Would you like to Would you come to Will you come to Can you come to 이런 것도 되겠죠. 네 개잖아. 네 개 해줄래? 할 거니?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오케이. 또 이거를 I로 바꿔도 되죠. 어떻게 됩니까? May I ask you to come? May I invite you? Ask A to do. 지난 시간에 두 번 했죠, 연달아서. May I ask you to come to my house after school today? 그 다음, 만약 내가 너희들을 초대한다면 she can 님도 되겠죠? 그건 뭐예요? Do you mind if I invite you to my, come to my new house? 그냥 invite를 쓸 것 같으면 Do you mind if I invite you to my house? Do you mind if I ask you to come? Ask A to do를 쓰든지 invite 누구를 쓰든지 그냥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고 오라고 요청하다를 쓰든지 그냥 초대하다를 쓰든지 May I ask you to come to my house? 누가? May I invite you to my house? 그 다음에 Let's practice 일단 play의 형태는 play 왜? Practice name, enjoy Let's practice playing the pan-pie together at my house 그리고 그 다음에 Let's는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거니까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은 Shall we practice 그때 목표했죠 Shall we practice 또 Why don't we practice How about practicing How about practicing playing the pan-pie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 why not이라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 Yes I can. Yes I can. Yes we can. A는 G니까 yes we can. 또 Yes we can. 또 또 No problem. 되겠죠? No problem은 뭐 할 때도 쓰이고 뭐에 대한 대답,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제안이나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walk out은 뭐뭐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쓰는 거겠죠? 그러면 out of의 반대말은 into. into죠. 어? They walk out of the classroom.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로가 뭐래 영어로?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건 뭐뭐한 채로라는 표현. 위에는 뭐 누가 뭐뭐하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어쨌든 누가 뭐뭐한 채로라는 표현 할 때 자 누가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그들의 팔짱을 낀 채로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니까 너의 눈을 감은 채로 뭘까? With your eyes blind. With your eyes closed. 그건 네 눈이 먼 채로니까 좀 무섭고요. With your eyes closed.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어떤 구조를 분석해 보면 with a 무슨 시야 이거? 윗 A 어떤 윗 A 어떤 하면 A가 어떻게 된 채로 오케이 Your eyes가 close를 하는 거야? clos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close의 뜻이 You close 그러니까 이 말은 You closed your eyes 이런 표현이 존재할 수 있나요? 네. 무슨 뜻이길래? 네 눈을 감았다. 너는 눈을 감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your eyes가 close에 무슨 말이야? 목적어죠 여기서. 네. 목적어란 말은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당하는 거야. 그럼 이건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Your eyes were closed by you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관계? 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PP형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외에 ING형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누가 뭐 하는 채로 할까? 누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는 채로 뭐 아기가 뭐 어떤 여자가 아기를 업고 있는데 그 아기가 운 채로 업고 왔다 하는 거 해볼까요? With the baby crying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PP가 오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걸 하면 현분이 오고요 얘가 이걸 당하면 과분이거든요. 어쨌든 with A 어떤 하면 A가 어떻게 된 채로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 여기 around each other가 어떤 서로서로의 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란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with A 어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답을 좀 주지, 답을. 어? 누구 때리고 왔어? 네? 누구 때리고 왔어? 아무도 안 때렸지? 학교에서 누구 안 때렸지? 네. 아무 놀라기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he finishes a sentence of loud. 그래서 뭐, when이 접속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듣고 싶어. When the students applaud.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when을 두고 접속사 when이라고 한다. Frankly speaking, I didn't expect you to be expect A to do입니다. 그러니까 A가 뭐뭐 할 것이라고 기대하던데 I expect you to be a lawyer. Big time. 매우 크게 대답이 오미.
네, the new album hit the big time. 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와 목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5과